양평계 신내장 오셔갖고 가족과 함께 행복한 시간도 보내시고 네. 네, 너무나 감사드리겠고요. 양평에 가본 양평 신내 우리 장어구이 그렇죠. 가족과 함께 힐링도 하시고 건강까지 함께 더 가고 코로나 바이러스 절대 근처 오지도 못합니다. 아 이거 먹으면 코로나 끝나죠. 말이 필요 없어요. 아 네. 되게. 네. 자 양평 신내 장어구이 많이 이용 부탁드리겠고요. 여러분들 코로나 바이러스는요. 장어 연기와 함께 한점 날아갑니다. 제가 지난주에 네. 장어 먹고 가서 네. 일주일 동안 잠을 못 잤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예, 덜 먹은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오늘 좀 많이 먹으러 왔고요. 장어 한번 살짝 앵글 한번 보여주세요, 사님. 네. 장어 보세요. 그렇죠. 아이고, 이거 꼬리도 네. 살아있는 거죠. 예, 이렇게 보여주시면 될 것 같고요. 어우, 끝냅니다. 자, 요즘에 네. TV나 방송이나 언론 보도를 보면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굉장히 네. 아주 기승을 부리고 있으시죠? 네. 우리 면역 체계에 많이 보강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면역 체계에 있어서도 이 장어가 굉장히 좋죠. 그렇죠. 어디에 이렇게 좋은가요? 면역 떨어지고 네. 어르신들이나 네. 환자분들, 네. 암 환자, 네. 기력 떨어질 때는 장어가 최고라고. 장어가 최고죠. 다른 곳과 좀 차별화된 게 있다면 어떤 거라고 말씀을 좀 해주고 싶으세요, 네? 이제 저희는 예. 이제 아는 분들은 다 알고 그랬는데 예. 저희가 농사를 직접 줘서 야채를 아 농사 직접 줘서 예, 예. 공장을 하고 저희가 하고 네네. 이 장어 소스도 네. 저희가 뼈나 해서 머리하고 뼈하고 저희 야채도 직접 끓여요. 국물 떼서 끓여서 국물 떼서 예. 그냥 불도 아니고 국물 떼서 예. 장어를 직접 키우시는 거 아니시죠? 그렇죠. 장어는 직접 키우시는 줄 알고 놀랐어요. 왜냐면 장어가 사장님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래요. 옷 색깔하고 장어 꼬랑지 색깔하고 네. 너무 똑같습니다. 아, 분침나는데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맛있게 먹을 수가 있는지 네. 그걸 좀 짤막하게 설명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요거랑 같이 먹어주세요. 네, 물론 국장 많이 드시고요. 예, 예. 장어는 네. 생강을 많이 드셔야 돼요. 아, 생강. 장어하고 생강하고 맞는 거 아니잖아요. 생강이 어디 좋은지 혹시 아시나요?
같은 강은 네. 몸을 따뜻하게 해주고 몸을 따뜻하게 해주고 좋아하시고 그냥 생강 막 끓여서 그 차도 많이 드시고 네. 장어 드실 때는 또 생강 많이 드시고 아까 처음에 의사님 팁을 사실 하나 주셨어요. 체온을 올려준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우리 체온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우리 몸의 네. 면역력이 올라간다는 게 네이버 검색하면 뜹니다. 네. 어, 정말 그랬었구나. 네. 자, 우리 감독님도 장어 이따 드실 건가요? 네. 네 제가 다 먹을 겁니다. 술 거 없어요. 그래도 꼬랑지 하나 남겨드릴게요. 네. 요거를 한 점 싸서 이렇게 사체 하나 넣어드릴까요? 네. 제가 먹겠습니다. 제가. 어떻게 먹으면 맛있게 먹을 수 있는지 한번 이제 직접. 네. 저보다 또 우리 또 전문이니까 예. 네네. 장어만 드신다면 조금 느끼해서 네. 와사비를 좀 와사비. 이 소스가 직접 만드신 소스라고 그죠? 네. 한 잔 한번 볼게요. 오. 장어 먹기 되게 맛있네. 네. 이 소스는 네. 다른 집 소스하고는 조금 틀리고 네. 저희가 조금 진하게 틀려요. 비법을 좀 물어보지 않겠습니다. 왜냐면 비법이 궁금하신 분들은 직접 어디로? 여기로 오셔야 돼요. 여기로. 네. 제가 명함을 갖고 있는데 네. 자 여기 오시면 신내 장어구이라고 이렇게 해. 보일 겁니다. 바로 옆에가 대명이죠. 그죠. 옛날 대명에서 네. 이름이 좀 바뀌었죠? 예. 예. 신내 장어 리조트는 아닐 것 같고 소로몬. 아 맞아. 소로몬. 내가 깜짝 놀랐어요. 이름이 바뀌어갖고 네. 바로 앞에 뷰가 이뻐요. 네. 뷰가 이쁜 곳에 또 여기 다시 밖에 나가면 텃밭도 있습니다. 텃밭에서 자란 이런 야채들을 가지고 이렇게 위에 상차림을 해주셨고요. 장어는 물론 우리 사장님께서 키우진 않으셨지만 정성이 들어가 있고요. 이 냄새가 안 나는 거는 무슨 비결 좀 있으신 것 같아요. 네, 저희는 이제 장어를 잡아서 냉장고에다 숙성을 시키는데 아, 숙성? 네, 숙성을 시키고 며칠간 숙성이라는 결정을 하지 않겠습니다. 보통 6시간이 네. 6시간 네, 숙성을 해요. 그래서 전에는 진삼미만 네. 썼는데 이제 장어가 좀 딸려요. 딸려요? 장어도 딸리듯이 힘이 딸려요. 그렇죠. 그래서 그람수가 네. 달리기 때문에 이제 그람수에서 예. 이렇게 냉장고에 네, 넣고 장어를 잡아서 자극적인 손질을 좀 잘해야 되고 예. 저희가 이제 붉은 소금을 예. 제가 볶아서 소금을 볶아서? 예, 예. 아 소금 여기 없구나. 소금을 그냥 네. 붉은 소금을 쓰다 보면은 예. 얼굴에 튀어서 상처가 나요. 그래서 그걸 또 갈아요. 저희 집은 먹을 소금도 없어요. 그리고 또 다른 거를 또 볶아서 예. 같이 해서 그리고 쓰고 있죠. 그래서 저희 장어는 일단 흉내 같은 거 냄새 안 나고 흉내가 잘 안 나. 저희 장어 드시는 분들은 네. 양쪽으로 그냥 오세요. 그리고 이 장어가 많이 없어요. 네. 이 많이 없어서 맛있는 거 아시죠? 그죠? 아, 우리 꿀떡이야, 또. 자, 그리고 우리 신내 바로 이 장어구이집만의 장점이 하나 있다면, 네. 요거. 예, 네, 돼지갈비. 장어를 저 사실 깜짝 놀랐어요. 제가 네. 지난주 왔다 갔어요. 아, 왔다 갔는데, 네. 장어 생각뿐 하지만, 이게 지금 양념갈비인데, 네. 직접 하시는 거죠? 예. 네. 여느 여타 유명한 그 갈비집보다 더 부드럽고 찰지고 탄백하니 맛있어요. 그죠? 네. 아, 군침 납니다. 네. 지금 구경하시는 분들이 저 지금 서너 분 계세요. 근데 뼈다귀라도 이렇게 제가 드리고 싶은데 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저분들은 많이 드셨어요. 그래요? 이거 드리면 다 안 옵니다. 자, 제 말이 맞죠? 네. 아유. 자, 이분들 열성팬이세요. 매일 장어를 드시러 온다는 그런 소문이 있어서 이렇게 왔고요. 근데 매일 드시는데 얼굴은 푸석푸석한지 모르시겠어요? 아 죄송합니다. 새 거, 새 거. 죄송해요. 오늘 갔다 오셨습니다. 네 어쩐지 새 거니까. 아 저 빼고 싶구나. 어쩐지. 저 뺀 분 전혀 몰랐는데 예. 전 뺀 분들한테도 이 점이 똑같이 장어를 먹는 거죠? 예. 그렇죠. 상처가 빨리 안 돼요. 자 그러면 장어 맛있게 구워줬어요. 그러면 예. 장어 한 점 싸서 예. 의사님 저를 싸주시면 제가 이렇게 집어서 넣어드릴게요. 아니 저는 안 하고 예. 손님을 네. 제가 싸드리겠습니다. 근데 오실 때마다 이렇게 장어를 좀 구워주세요. 장어를 너무 구워주시고, 감사합니다. 예, 예. 마늘도 막, 이 통마늘, 통마늘. 통마늘 많이 드리고요. 예. 저희 집에는 이제 장어집에서 주로 예. 깻잎을 많이 쓰는데, 저는 예. 제가 겨자채를 받아서, 예. 이 겨자채요? 예, 예. 겨자채. 예. 여기다 싸면. 여기다 싸면. 예. 직접 한 점 좀 싸서. 네. 싸게. 딱 딸까요?
네. 딱이겠죠? 예. 저도 장어 드시면 저희가 한 잔 해줘요. 누가 해줘? 제가 지난 진짜 와서 장어로 때 저희 둘이 와서 그죠? 네. 네 마리. 두 분이 오셨는데. 네 마리. 예. 이번에 장어를 사다 집에 수족관에 키우려고 그래요. 양념을 여기서 가지고 가고. 괜찮아요. 괜찮아요? 혼자 보이시죠? 어, 보신다. 어, 괜찮으세요? 5분 안에 될까요? 아, 좋다고요? 네, 혼자 일로 오세요. 일로 오세요. 이쪽 오셔서. 저 오셔도 돼요? 어? 가도 돼요? 아, 네네, 오셔도 돼요. 괜찮습니다. 열흘에 한 번은 와. 열흘에 한 번. 뭐 소문에 의하면 뭐 집문서를 가지고 오셨다라는 장어 드시려고 뭐 집을 팔아서 그 정도로 맛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거는 비밀. 저희들만 얘기해 주셨습니다. 예. 아, 그리고 낮에 먹는 장어와 또 낮에 먹는 불꽃자 정말 맛있는 것 같고요. 가는 점 오는 점도 필요한 것 같아요. 예. 예. 제가 한 번 따라주시고 예. 제가 하나 싸드릴게요. 예. 아니, 요즘 좀 그래서? 예. 이거는 네, 요즘 잘 되고 좀 잘 돈이 안 되죠. 그렇죠. 자 여기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가 여기 왔다가도 물구하겠어요. 이 장어 보고 아, 면역성이 또 올라갑니다, 그렇죠? 그러면 예, 이제 자차 드리겠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아, 장어 향기와 함께 복분자 드시고 아니 함께 오신 분들은 가족분들이신가요? 예, 가족이에요. 아내분이시죠? 예, 맞습니다. 따님. 딸. 어, 제가 아내분한테 OX를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아빠가 장어를 먹고 어때요? 힘이 동그라미 맞다면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근데 아빠가 여기서 울고 있죠. 울고 앉아가지고. 농담입니다. 어, 어, 따님은 못 들었죠? 네. 어, 따님은 몇 학년이에요? 대학 2학년. 대학 2학년? 장어를 쓰시는가 봐. 저 정말 고2 정도 봤어요. 고2. 고2. 어, 아빠가 좋아요? 장어가 좋아요? 입 모양은 장을 가리키는 게 있어요. 아, 그래요? 예. 아빠 성씨가 혹시 장씨? 아유. 자, 그러면 이렇게도 맛있게 드셨으니까 요거 장어 한번 보여주세요. 지글지글한 모습이 어, 정말 끝내준다. 요거 제가 살짝 끓여볼까요? 이번에? 요거 한번 보세요. 장어. 지글지글한 모습, 지금. 자, 제가 드릴 거라고 냄새만 이렇게 좀 드릴게요. 형님, 냄새만, 예. 근데. 네네. 말씀 좀 죄송한데 네네. 다른 데보다 달라요. 진짜 다르죠? 얼굴이 달라요. 냄새가 전혀 없어요. 예. 제가 사실 비릿한 걸 잘 못 먹거든요. 예. 여기 장어는 비릿하지 않아요. 질리지도 않고 맞아요. 안 질려요. 저는 지난번에 제가 큰 거 대짜 네 마리 먹었죠. 네. 두 분이 오셔서. 둘이 네 마리를 네, 먹었는데요. 네 마리 드시고 예. 갈비도 드시고 갈비 또 식사도 하시고 밥도 먹고 국수도 먹고 네. 그리고 이까신 분은 짬뽕을 먹으러 가려다 못 갔어요. 내가 불러가지고 내가 끊어주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먹었는데 우리 아까 말씀드린 면역이 그 이후로 제가 몸이 굉장히 건강해졌어요. 이제 건강하시고 예, 예, 만족하라고 말씀 못 드리겠는데 진짜 건강해졌고요. 그리고 이거를 먹고 나서인지 몰라도 얼굴이 또 뺑글뺑글해졌어요. 장어 드시죠? 네, 그래서 일주일 만에 이렇게 또 왔어요. 그래서 저도 이게 네, 자주 옵니다. 네, 자주 오는데 장어 하면 사실 다른 데 갈 생각은 안 해요. 여기만 오는데 그리고 최고의 장점은 장어도 맛있지만 사장님께서 직접 고객 한 분 한 분 이렇게 고기를 장어를 구워주실 때 그 친절한 그 미소를 볼 때마다 장어가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이 부드러운 인상 속에 장어 맛이 가미된 그게 바로 신내 장어의 장점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 듭니다. 그러면 우리 마무리는 또 저희 셋이 장어를 싸서 제가 그럼 하나씩 딱 이거 좀 맛있어 이것도 직접? 네. 양평분들 네. 아마 거기 저희 집 다들 오셨고요. 제가 농사 조사하는 걸 네. 아세요.
그리고 여름에는 네. 저희 집에 오시면 제가 많이 심어서 상추도 사드리고 네. 깻잎도 따가지고 고추도 묵은지를 이렇게 싸서 우리 카메라 보고 손 한번 흔들면서 제가 마무리 하겠습니다. 질문은 장마 짧게 선대생을 위하여! 자. 감사합니다. 한 잔만 더 해주세요. 술 많이 먹고 운전인데요. 저 대리운전 왔어요. 대리운전? 네. 철강부 때문이라고. 근데 저 주차가 안 되네. 네? 주차가 안 되셨어요? 아, 절대 주차가 안 되셨어요. 경제 보세요. 경제 보시면 돼요. 아, 좋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잘못된 거 편집하세요. 아, 괜찮았어. 아, 라이브에 편집도 안 돼요. 네. 끝났어요. 예, 예. 아, 이제 처음이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이거 다. 이런 일을 똑같이 하셔. 손님하고. 요즘에 좀 덜되죠. 그리고 또 저기 장이 있어서 거기도 그냥 잘 해나가는데 올해는 좀 별로 사람이 안 돼. 어떤 사람 얘기했는데 1kg 킹크랩이 5만 원을 해드려요. 장사가 안 돼요. 어제.